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영상이 서울전자음악단. 서울전자음악단은 굉장히 한국 락 역사에서 중요한 밴드인데, 연주가 너무 살벌한 거예요, 진짜. 연주가 너무 훌륭하고, 그래서 진짜 막 너무 기분이 좋고. 근데 연주들 딱 원테이크로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딱 끝내고, 신현 씨가, 오케이, 좋다. 이걸로 갑시다. 나 이렇게 딱 하는데, 저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굉장히 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역시 명인들의 연주고. 그래서, 이렇게 추천하길 잘했다. 이디오 테이프의 영상을 보고선 제가 온스테이지라는 게 있구나. 완전히 뇌리에 각인됐던 영상이고요. 라이브와 뭐 영상이 뭐 모든 것이 너무 멋있어서, 야, 드디어 우리나라에 이런 게 나왔구나. 그래서 깜짝 놀랐었고, 온 스테이지? 이런 게 나왔구나. 온 스테이지가 세상에 태어났고, 그게 무얼 보여주려고 하는지를 아주 명징하게 보여준 사건이었고, 제 뇌리에도, 온 스테이지 하면 바로 이디오 테이프, 이렇게 각인됐던 영상으로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 있어요. 씨 없는 수박 김대중의 노래를 찍었던 영상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엄청 쇼킹했어요. 의료자는 놉니다. 울지 않고 놉니다. 방 안에서 뭔가 포크로 노래를 하는데 이게 감성이 진짜 그대로 확 와닿더라고요. 그 음원만큼은 그냥 듣고만 있어도 좋고, 아니면 그 화면을 보고 있으면 그냥 계속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음악가로서 약간 그 존경이라고 할까? 약간 감탄을 했던 뮤지션이 승열 씨였고, 되게 약간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좋은 음악을 한다. 되게 감탄을 하고 예술가로서 존경을 할 정도로 그 온스테이지 촬영 현장에서 그런 걸 받았었고, 그게 자연스럽게 담기면서 평가도 되게 좋았고요. 10년 동안 달려온 것 중에서 몇 개를 뽑는다는 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긴 한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랑 씨 공연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당시에 발표한 그 신의 놀이라는 앨범이 어떻게 보면은 죽음에 대해 말하는 굉장히 무거운 앨범이었는데, 그 이랑 씨가 담고 있는 또 노래는 굉장히 밝고 경쾌하고, 그것이 되게 아이러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무거운 메시지와 이랑 씨의 또 어떤 음악을 함께 볼수 있었던 특별한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사월, 김혜원을 꼽겠습니다. 나를 아껴줘. 그냥 영상 자체는 되게 담백한 편이거든요. 근데 그 영상이 가지고 있는 온도나 공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묘하고, 그게 정말 잘 전달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음악가 두 사람하고도 너무 잘 어울려서 계속 연달아서 며칠 동안 반복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수리수리 마술이라는 팀의 공연이었는데, 노래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주술적이에요. 되게 에스닉하고. 그래서 약간 현장감이 엄청 밀도가 높은 음악인데, 그 관객들과 무대의 어떤 거리감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음악을 약간 라이브로 담아낼 때의 현장의 에너지라는 게 정말 공연을 몸으로 경험한다? 음악을 몸으로 경험한다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프렌즈의 영상을 아무래도 가장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초창기에 찍은 영상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어떤 국내 일반 미디어에서는 보기 어려운 그런 연주 음악을 굉장히 또 멋진 수준의 영상으로 연출해낸 작품이라, 전 작품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 영상을 굉장히 좋아하고, 아직까지도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즐겨보는
편입니다. 기억에 남는 뮤지션 고르라고 하면 이장혁 씨가 좀 생각이 나는데 일산 호수공원에서 찍었었거든요. 레테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해질녘 배경과 그리고 노래를 할 때 이장혁 씨 눈빛이 좀 아이돌계 좀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그때 봤던 눈빛 그런 것들이 좀 다 더해져서 그러니까 단순히 뭐 노래가 좋고 영상이 잘 나오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그 순간의 분위기, 뭐 순간의 느낌 이런 것들이 좀 더해지면서 저한테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데이식스 같은 경우는 우리 기획위원들 안에서도 약간의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디뮤지션이 아니고 대형 기획사의 아이돌스러운 밴드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식스를 올릴 수 있었던 거는 저희가 진정성을 봤었기 때문이거든요. 초창기에 계속 다른 인디 뮤지션들처럼 홍대 씬에 계속 무대를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라이브 실력을 계속 갈고 닦았어요. 물론 소속된 곳이 다르지만 활동을 똑같이 했고 똑같이 실대에서 평가받고 싶어 했고 그 실력으로 저희가 인정을 했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데이식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볼 때 하나의 특이한 케이스로 해서 기억에 남고요. 저 실리카겔도 좀 추천하고 싶은데 그거 그 팀도 사실 좀 허허 벌판에서 위에 영상을 다 씌워서 작업을 했었던 영상이었거든요. 그것을 온스테이지로 담아내는 데 있어서 좀 더 파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했었던 것 같고 밴드들과 함께 영상폰이 밤에 찍어서 좀 어둡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리카겔 특유의 좀 몽환적인 음악과 함께 진짜 좀 영상이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게 너무 매력적으로 찍혔다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고마움인 것 같아요. 제가 음악 저널리스트라는 직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 음악 정말 잘한다 라고 느껴도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고정적으로 기고하는 곳에 한 5매 정도의 글을 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면에서 숨은 음악을 세상에 알리는 이 온스테이지가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하고요. 아,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음악을 들려줬을 때 반응하는 사람들 거기서 오는 어떤 유대, 공감, 그 기쁨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그런 통로인 것 같아요.